네, 지금 세텍 티아프 플러스에서 우리 서진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티아프 플러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뭐, 또, 영 아티스트와 NFT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는 티아프 플러스에 와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에, 2월에 가시면은 NFT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스가 10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NFT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재미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시장을 돌다가 갤러리 현대 쪽에 왔는데요. 예, 여기 어떤 곳이죠? 아, 지금 캐니 샤프의 작품을 가지고 네. 이모쇼를 하고 있는 현대 갤러리 부스입니다. 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갤러리 현대 부스인데요. 네. 저희가 그 에트나라는 플랫폼을 에이크에서 에트나라는 플랫폼을 이제 네. 글로벌 온라인 아트 플랫폼인데 네.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네. 이건용 선생님의 바디스케이프로 네. 작품을 런칭을 했고 페니 샤프를 11월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이모쇼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365개의 그렸던 감정이 나타난 네. 손도 작업을 가지고 페인팅을 가지고 저희가 5초에서 6초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어쨌든 저기 이건용 선생님 NFT도 좀 기대가 크고요. 네. 캐니시프의 작품도 지금 계속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특별하게 꾸며진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미술시장 전문가 우리 서진수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특별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FT로 유명한 BAYC 코너인데요. 네. 부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BAGC라고는 신상을 발매하면서 네. 이 여기서 NFT 작품을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이 골프와 관련된 네. 에, 골프 관련 굿즈를 오프라인으로 또 제공도 하는 그런 그 코라보 형태의 네. 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부스입니다. 네, 지금 세텍 티아프 플러스에 와서 예,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3 전시실에 들어섰는데 우리 이경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이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올미아트 스페이스에서 보여주는 작업,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전히 저희 어스 스튜디오에 네. 이경호 이창희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는 2020년도에 결성된 작가 크루디고요. 네. 이창희 선생님과 같이 기후위기 관련 네.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총균세 네. BBB라는 제목으로 네.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총균세는 20세기의 화두였다 그러면 이제 21세기는 비, 그러니까 레인, 네. 기후와 관계된 가뭄, 뭐, 태풍, 홍수 네. 이런 게 관련된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해서 지금 출품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온 작품이 몇 점이죠? 지금 총 8작품 정도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그동안 이 선생이 이런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티아프 풀즈 뜨거운 미술의 현장 지금 세텍 티아프 폴러스에 왔습니다. 세텍 1 전시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돌 형태의 전시장 벽면과 그림이 강하게 다가오네. 최지원 작가, 이주 아트 스페이스. 지난번에 경기도 미술관에 나왔던 작가죠. 네, 갤러리 가이아. 네, 갤러리 가이아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김영진 작가. 어떻게 한 말씀 하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갤러리 가이아에 왔고요. 지금 피아코 플라스가 열립니다. 이번 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우리 가이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피아코에 대해서. 아, 이번에는 이제 피아코 서울하고. 네. 피아프 플러스가 두 아티페어가 같이 동시에 열리게 되었어요. 네네. 피아프 서울은 그동안에 피아프에 참여했던 갤러리 위주로 네. 갤러리들의 좀, 그동안 해왔던 기술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위주로 좀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네. 피아프 플러스는 신진 작가 위주, NFT나 이런 재미있는 작품들을 넣어주는 전시 컨셉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저희 기존 가이아는 PF에서는 저희 기존 작가들 작품을 대표작품 보여드리고 네. 이번에 플러스에 참여해서 저희 신진 작가분들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리스 작가는 김동진 작가도 신동민 작가들 네. 젊은 MZ세대들한테 특히 인기 있는 작가들 작품 위주로 전시장을 꾸며봤습니다. 네, 윤 대표님 하여튼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가지고 돈을 뺐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시라고. 네, 이번에 미광아랑 어느 작가가 나왔나요? 아, 우리 여섯 명 작가인데요. 네. 이선경, 네. 감민경, 네. 그리고 김성철, 네. 김도연, 조정환, 이한중, 그렇게 여섯 명입니다. 네. 오늘 좀 개막식이 끝났는데요. 아, 네. 네. 네, 앞으로 어떤 기대. 기대요? 네. 세계 시장이 활짝 열려서 네. 한국 미술이 네. 빛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미광화랑 박민경. 콘테. 이선경 작가. 네, 조정환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조정환 작가. 네. 부산 시립에 이번에 네. 2월달, 내년 2월달에 젊은 작가 2인전에 들어갔어요. 젊은 작가 2인전이요? 네. 네, 잠깐 일로 오시죠. 네. 네. 본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제가 살고 있는 곳, 지금 도시가 급하게 성장하는 데에 대한 변화하는 모습을 네. 네, 제 시각으로 제 네. 감정을 포함시켜서 네. 네,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뭐 2인전이 기획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누구랑 갖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완전히 구성이 된 건 아닌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김덕희 작가를 설치하는 분하고 네. 이제 페인팅 작업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자원님 이승구 작가.